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날 시장을 끝나고 나서 종목 상황과 그 시장 상황이 상당히 오전에는 미국의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빠르게 외국인들이 매수가담에서 코스피는 강하게 하다가 코스닥은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몇 시죠? 2시 넘어서 강력하게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코스피는 꾸준히 아침부터 매수를 가담했는데 코스닥은 2시가 넘어서부터 강력 매수를 와서 오히려 오전에 매수하던 개인들은요, 오히려 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가담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경협이 테마가 끝날 것으로 보는 거냐? 또 하나 문제는 중소형주 장이 굉장히 급등하는 장에서 어떤 쪽으로 갈 거냐? 또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유가 70달러가 넘는 유가 급등에 따른 어떤 수혜주가 날 거냐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은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이 가서 내수주가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씩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것은 시장 상황 이렇게 빠르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비교 차트를 가면 지금 추세가 상당히 급락하고 있죠.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뭐죠?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데서 그렇다면 수출주에 대한 타격을 볼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나타난 게 누구죠? LG 디스플레이죠. 중국의 LCD에 대한 이미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에 가장 피해를, 환율 때문에 피해받은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내수주가 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강하게 신고가 간 종목이 누구죠? 예, 바로 유통주들, 내수주들이 호텔 신라하고요. 실적이 좋아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죠? 또 하이마트도 역시 신고가를 갔나요? 또 뭐죠? 신세계 역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연 수익을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100% 이상을 수익을 내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가가 71달러에서 7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심각하죠. 자, 그러면 1차 오일쇼크가 1973년이죠. 제2차 오일쇼크가 1978년이고요. 그럼 2018년에 또다시 오일쇼크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은 또다시 이란에 대한 핵협정 파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냐 하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가 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렇다면 과연 불경기로 갈 거냐? 경고가 자꾸만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한데 금년까지는 조금은 뭐 여유 있게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테마를 따라서 지금 조정을 했는데 그냥 끝날 것이냐? 저는 아직은 끝날 게 아니라고 보고요. 또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액시언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한 번쯤, 저희들은 뭐 수익을 갖고 있고 지금도 아직 매도를 안 하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철도에서는 뭐 여러분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서울서부터 신의주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CJ 대한통운은 러시아하고 합의가 끝났고요. 운송에 대해서는. 그러면 북한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면 수혜가 뭐가 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도에서는 그래서 신호지역인 대아티아이, 하이로코리아, 현대로템, 그 다음에 철무죠 친목을 까는 부산산업, 또 에코마이스터, 서암기계공업,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또 뭐였죠? 예, 바로 레일을 까는 회사인 현대제철, 독점공급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국주철권과 시노펙스가 될 수 있는데요. 또 개성공단이 제2의 개성공단이 파주 장단면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한전기술이나 한전KPS 그 다음에 선도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광명전기, 전선으로서는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 오늘 대원전선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또 세명전기, 비상발전기인 GNC에너지까지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조금 답답할 것으로 얘기가 들려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 과감하게 이게 그 일주 특강 때 전부 다 정리했던 종목들인데요. 뭐 제가 전역 다 공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건설 토목공사 가면 3호개발 역시 GS건설 그 다음에 다리 놓는 종목들이 다리 놓는다면 이상하지만 교각 건설 연결하고는 동아지질이라든지 물론 여기도 뭐 예, 땅굴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EM코리아 그 다음에 시멘트 회사인 쌍용양해와 한일시멘트 쌍용양해 오늘도 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특수건설 정도까지 북한 도로가 만약에 지금 낙후돼 있어서 거의 뭐 흙길이라고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면 쓰레기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좀 별로지만 어쨌든 도로 건설하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교량항만건설에서는 역시 다스코, 동아지질, 그 다음에 서호전기, EM코리아 정도가 아마 EM코리아는 뭐 역시 그 토목공사에도 땅을 파야 되니까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땅굴을 파야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그 동영상에서 봤나요? 그 땅굴을 파는 모습을 한번 봤었는데 기계로요.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열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옷장 사는 신원이라든지 좋은 사람들인데요. 저희는 옷장 사는 세세를 사지를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금강산 개발은 에모슨 퍼시피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도로 항만 건설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뭐죠? 예, 포크레인 중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진성 TEC 또는 DI 파워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당장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해서는 뭐죠? 남해화학이라든지 조비라든지 필요할 거고요. 우리 롯데정밀화학을 사서 상당히 지금 100몇 프로 수익을 나와서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업체는 인선이엔티라든지 와이엔텍 물론 나머지 코엔텍이나 KGETS도 종목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유리할 건지는 예, 코엔텍은 뭐 지난번에 미국에서 들어온 인프라인가요? 그 갑자기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회사를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지금 71%를 확보하려고 지금 코엔텍을 계속해서 시가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 40조를 투자해서 쓰레기 업체에 대한 지난번에 강력하게 ISS 동서 자회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 처리 쪽에는 아마 강력하게 사업을 벌리겠다. 이런 했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열리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목을 봤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도 오늘 끝날 때 돼서 전기 종목도 전부 다 반등을 시켜놨죠.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들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그렇게 갈고 가고요. 내수주, 그 다음에 남북한 경협 수혜주들이 어떻게 가는지요. 물론 철도에서도 물론 에코마이스터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아직은 좀 실적이 부진한에 비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대로템을 얘기를 안 했나요? 현대로템까지도 다 이것이 철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잘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몰빵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몇 개 종목은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한번 그 종목들을 전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료원들은 수익을 벌써 많이 깔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쪽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말에 좋은 공부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서 예, 정석으로 가는 투자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